오늘 추천할 책은 나의 직원은 유튜브 비즈니스 유튜브 공략법이 되겠습니다. 저자는 스가야 신이치입니다. 저자는 스가야 신이치. 나의 직업은 유튜브. 나의 직업은 유튜브입니다. 이게 지금 나옵니다. 1장. 왜 인터넷 첨단 기업은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가? 2차 2단. 유튜브 고객 모집을 위해. 이렇게 3탄, 4탄, 5탄 어떤 거 나오냐? 1장 왜 인터넷 첨단 기업은 유튜브 원격 근무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제가 유튜브로서 반갑네요. 왜 유튜브는 인터넷 첨단 고객을 취하고 있는가? 예, 보겠습니다. 제2항 보겠습니다. 유튜브 고객 모집을 위해서 양질의 유망 고객을 10배로 만들자. 유튜브 고객 모집을 이해해서 유튜브가 구독자를 늘리는 과정을 이해해서 그에 따라서 10개의 효과를 그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고객 모집을 방문 유튜브 고객 모집을 운영해서 10개의 효과를 그리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장은 유튜브 클로징을 활용해서 청약률을 두 배로 만들자. 예, 청약률을 두 배로 만들자입니다. 비대면으로 상품이 팔리는 메커니즘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예, 그런 식의 비대면으로 상품이 팔리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장은 유튜브 고객 관리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재구매율과 소개를 두 배로 만든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고객 관리를 잘하면 바로 매출을 얻을 수 있는가? 새로운 매출을 얻을 수 있는가? 고객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유튜브로서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 유튜브 고객 관리의 장점. 예, 장점이 나옵니다. 장점. 일례로, 일례를 많이 들어놨습니다. 예를 많이, 예술을 많이 해놨습니다. 다음, 제5장. 유튜브 원격 근무 영업으로 성공한 4명의 성공자로부터 배운다. 이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측량률 89%, 연 매출 11배가 된 가족 3명이 경영하는 격전지, 가오시사이 부동산 회사, 예, 일례로 들어갔습니다. 다섯 가지 AI 대책으로 유튜브를 운영한다. AI, 인공지능.
지금 인공지능이 대세죠.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테스트까지 AI 대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검색, 썸네일, 관련 동영상, 브로우징, 고유 모집 동선. 예, 그렇게 되네요. 오늘 썸네일이네. 왜 지금 유튜브에 해야 할까? 왜 지금 유튜브에 해야 할까? 네. 질문. 그럼 상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다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이렇게 대답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쇼츠 완전 공략 세미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고하면 디펜티브. 이상으로 나의 지금 유튜브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지금은 유튜브